얼른 뚝대기 피해 댕겨. 이제 저쪽으로 넘어오질 마. 어? 잘 가라. 만나고 싶어. 저녁 먹고 가. 안 먹었을 거 아니야. 완탕면 해줄게. 밤이라 맵게 안 한다. 저요, 같이 벌어드릴게. 아니, 내일이면 품절될 여자 주소랑 저쪽장 갖고 뭐 하게요. 국이라도 끓여드려? 어디 가요? 어디 가십니까? 형님. 서류도 필요 없어. 좋다.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. 집으로 돌아와. 방금 나머지 짐도 다 챙겨서 나왔어. 와준 하객들이야 숙덕 되겠지만 3일 못 갈 거야. 네가 찬 걸로 할래? 내가 끝낸 걸로 할까? 신혼여행 가는 그 순간부터 이 결혼 후회하고 바람난 미친년은 더 줄 수 있다. 내가 최소한. 남자가 누구야? 누군지 알면. 언제부터? 언제부터인지 알면 달라져?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? 지금 내가 네 옆에 있기 싫은데. 나는 너 포기 못한다. 말이야, 네 아버지 짜장면 파신 돈으로 내 뒷바라지 해주셨어. 네 아버지 나한테 너 끝까지 부탁하고 돌아가셨어. 나는 내 아버지가 중국집 하는 게 창피했어. 내 아이 아버지가 중국집 하는 것도 창피할 것 같아. 너 말 그렇게 못해 처먹게 할래 자꾸? 춘장 냄새 지긋지긋하다. 그만 끝내자. 야, 여기서 짜장면 만들 일 없어, 다리야. 미안해. 결혼식까지는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머뭇거려서.